안녕하세요. 정우사진 공방입니다. 오늘은 좁은 장소에서 제한된 피사체를 가지고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피사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피사체와 소품으로 가정한 항아리와의 어우러짐에 관한 촬영 방법입니다. 할미꽃이 한창 피어있는 화단으로 갔습니다. 공원의 작은 화단에 할미꽃이 면 무더기 피어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을 밟고 지나간 흔적도 있었고 한쪽으로는 잔디밭이 있기도 했습니다. 항아리와 할미꽃이 참 잘 어울리더라는 지인의 추천도 있었고 그 지인이 직접 작은 항아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처음엔 항아리와 할미꽃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찍어봤습니다. 잘 어울리지만 뭔가 너무 정형적인 것 같아 조금씩 위치를 바꾸어 봤습니다. 약간 기울여 보기도 하고 뉘어놓기도 하면서 사진의 분위기를 변경해 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같은 피사체, 같은 항아리이면서도 구도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짐을 촬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 넓지 않은 장소에서 100컷 이상의 사진을 촬영하려면 구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할미꽃을 오른쪽에 놓고 항아리를 왼쪽에 둘 것인지, 아래 옆으로 두고 배경을 비울 것인지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소품으로 가져간 항아리를 옮겨가면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엔 항아리와 할미꽃은 그대로 있고 촬영자가 움직이면서 찍어봐도 됩니다. 동쪽에서 찍었다면 서쪽에서 구도를 다시 잡아보면서 촬영하면 또 다른 포맷의 사진이 됩니다.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봤습니다. 할미꽃은 키가 그리 크지도 않고 꽃이 땅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항아리와 최대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각도를 잡아야 합니다. 할미꽃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역광으로 할미꽃의 하얀 솜털을 잘 살려서 찍습니다. 맞습니다. 할미꽃의 뽀송한 흰 솜털이 매력 있습니다. 그것이 할미꽃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촬영을 하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피사체 뒤로 보이는 배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배경은 가급적이면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경이 깔끔하고 단순해야 사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가 뚜렷해집니다. 배경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피사체의 위치, 초점 등을 맞춰놓고 렌즈의 방향을 조금씩 이동해봅니다. 먼 곳일수록 더 아득해 보이고 배경이 단색일수록 더 편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피사체가 밝은 색이라면 약간 어두운 곳, 그러니까 그림자나 멀리 있는 짙은 색 쪽으로 렌즈의 방향을 맞춰놓으면 더 깔끔하고 편안한 사진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부분 땅바닥에 엎드려서 찍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엎드려서 렌즈의 방향을 피사체와 같게 하거나 조금 위쪽의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서서 혹은 앉아서 대각선으로 내려다보면서 촬영을 하면 할미꽃이 피어있는 흙이나 바닥의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아웃포커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할미꽃도 지푸라기도 함께 초점이 잘 맞아서 산만한 사진이 됩니다. 아웃포커스는 조리개를 개방시켜서 핀이 맞는 부분만 쨍하게 나오고 나머지는 약간 흐려지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흐려지면서 부드러워지는 거죠. 아웃포커스가 잘 되면 배경이 편안해집니다. 렌즈는 망원 계열의 것을 사용했습니다. 항아리를 옮겨가면서 촬영을 하다 보면 더 재미있는 사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미니 항아리를 소품으로 사용했는데 앙증맞기도 하지만 한 장의 사진 속에 더 풍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엄마 등에 업힌 껌딱지,
엄지손가락에 난 사마귀, 딱번 맞아 생긴 이마에 혹을 연상하게 되는 사진이 되었습니다. 여기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저만의 무기 다중노출을 몇 장 촬영해봅니다. 다중노출은 두 장 이상의 사진이 겹쳐지면서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중노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미지가 좀 더 부드러워지면서 아득한 어떤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항아리를 한번 찍고 그 항아리에 어울리는 지점에 할미꽃을 겹쳐 찍습니다. 항상 초점을 앞부분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앞에 놓고 찍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멀리 뒤쪽에 두고 초점을 항아리에 맞춰봅니다. 그렇게 하면 항아리 앞부분이 아웃포커스가 됩니다. 저 멀리 있는 항아리와 할미꽃은 아스라이 멀어져가는 느낌이 되지요. 제가 촬영하던 날은 땅이 비어있는 공간마다 꽃다지가 한참 피어있어서 앞배경으로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항아리의 투박함과 정갈함이 할미꽃을 만나서 장독대가 있는 외갓집의 정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다보니 2시간이 지나갑니다. 손바닥만한 하단에서 열심히 촬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 있는 촬영 환경에 몰입하는 겁니다. 여럿이 혹은 서너 명이 함께 촬영을 나갈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 장만 찍고 다 찍었다고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자고 채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찍어야 하는데 항상 다음에 또 오겠다고 눈도장을 찍고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야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피사체를 자꾸 봐야 합니다. 절반으로 잘라서 찍어보기도 하고 거꾸로 찍어보고 또 위에서 아래로 찍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만의 사진 찍는 구도가 생깁니다. 오늘은 멀리 가지 않고 집 근처 화단에서 소품을 이용해서 사진 찍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멀리 간다고 좋은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가까운 곳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